이렇게 화장실을 가려다가 네. 거기 JYP 직원 분에게 캐스팅 이렇게 캐스팅이 됐어요. 화장실을 가다가요. 네, 되게 정말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. 야 이거 화장실 그러니까 JYP 정말... 직원이. 네. 근데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캐스팅이 돼서 오디션을 봐야지 그렇죠. 볼 수가 있어요. 네. 저는 그래도 되게 빠르게 진행됐던 게 캐스팅이 되고 그 다음날 오디션을 보러 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합격이 됐어요. JYP 사무실에 들어가죠? 네네. 합격했다는 게. 네. 연습생으로. 굉장히 짧게 한 거죠. 그 연습생 할 때는 광주에서 학교를 네. 스톱한 거예요? 주말마다. 아 주말마다 금요일에 올라와서 토일. 토일 하고 일요일에 내려오고 내려가고 네. 그러니까 뭔가 한 3시간 반 버스 타고 와서 1시간 레슨 받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날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고 또 거기 댄스팀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애들은 연습을 할 테고 뭔가 너무 막 열이 받더라고요. 그 애들이라고 하는 건 그 JYP 연습생들 연습생 아이들이 이제 뭔가 혼자 너무 뒤처지는 기분인 거예요. 나는 나도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지방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금요일 날 올라오면은 아침에 더 일찍 나간다거나 좀 혼자 있는 걸 즐겼던 것 같아. 막 일찍 와서 아무도 없으면 내가 제일 일찍 왔다 이런 거 하나 좀 늦게 더 하고 좀 네 그리고 잠을 자는 게 너무 아까워. 3시간 반 동안 올라올 때도 자지도 않고. 누가 잠을 자지 말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죠? 너무 아까웠어요. 자는 시간이. 그래서 연습생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? 제가 1년 정도. 사실 그때 제가 막 특출나게 잘해서 뽑힌 것도 아니었고요.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연습생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전 지금도 연습생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. 저는 데뷔를 빨리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나오고 싶지? 나는 너무 이렇게 준비 안 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빨리 데뷔를 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. 회사할 때 스튜디오에서 가서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화면에 내 딸이 얼굴이 꽉 차게 그것도 너무 예쁘게 네. 같은 여자로서도 질투날 정도로 예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벅차게 이거는 감격 감격스러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저게 내 딸이 맞나 특히나 또 주인공의 역할로 그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저 인터뷰 중에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? 영화 관람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고 10번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개봉 이제 막 내리기 전에 수지랑 서울에서 한번 밤 심야 시간에 수지랑 한번 영화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둘이 수지 몰래 모자랑 눌러 쓰고 변장하고 둘이 가서 봤었어요. 근데 또 느낌이 주인공 옆에 서연이를 앉혀놓고 또 엄마로서는 정말 뿌듯하게 저 혼자만 느끼는 거잖아요.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야, 얼마나, 네.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야 이거. 네. 근데 그저 네. 원래가 연기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좀 있었어요? 전혀 없었죠. 저는 사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에게는 되게 솔직히 재수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보일 수도 있고 얇아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가수가 너무 꿈이었지 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JYP라는 좋은 기획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드림아이라는 드라마의 첫 주연을 맡았어요. 네. 기회가 온 거죠.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애가 그렇게 주연 자리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. 저는 이걸 못한다. 처음에. 네, 저는 진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. 저는 이걸 못하겠다고. 나는 연기를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난 이걸 잘할 자신이 없다. 그래서 이건 정말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막 하다가 결국 하게 됐죠.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막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뭐 모르고 그냥 스킬도 없고 네네네. 경험도 없고 뭘 그런 내공도 없잖아요.
연기 논란에 좀 휩싸였죠? 장난 아니었죠. 그때는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정신 없었어요.